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현재까지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취득한 부동산 316억 원 상당에 대해선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개석 251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체법으로서 이 법이 정부 입법으로 제안됐다는 큰 의미가 있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 강령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2021년 4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안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여야 국회의원님, 그리고 법안이 처음 마련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신 정치권 리더분들과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의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가능케 하는 선진화된 부패 예방 시스템입니다.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차원 높은 청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환영합니다. 국회 제출 8년 만에 무려 8차례에 거친 법안 심사를 꼼꼼하고도 치열하게 해서 통과를 하는데 애써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님께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청탁금지법 제정에 버금가는 혁신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전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장치를 마련했던 점에서 LG 사태 방지법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져 가길 희망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2021년 4월 29일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 단계 높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일 것입니다.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이번 법안을 설계했습니다. 범국가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의 중요한 축을 만든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민주화와 산업화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었듯이 부패 청산과 투명화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세계적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여러분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또한 이 법을 함께 만드는데 아주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병욱 간사님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애쓰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많은 공직자들이 사전에 이해충돌과 관련된 것들을 예방하고 또 사후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가의 이 부정부패 또 여러 가지 사회를 건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작동이 돼서 우리 국가에 큰 도움이 되고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좋은 성과물이 나오는 그런 법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충돌방지법은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계에서 얻었던 비밀을 이용을 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제 법이 통과돼서 보다 투명하게 진전이 됐다고 하는 점을 다 같이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동안에 많은 분이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화두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바로 이런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의식 지수는 최근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의 위상에 비해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러한 우리의 부패의식 지수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처음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최종적으로 입법화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LH 투기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을 통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 소식이 더욱 반갑습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왔습니다. 이번 입법으로 우리나라도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저는 평소에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공직자분들께서 이제 불법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그러한 사태들을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곤 하는데 그렇게 됐다 보니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좀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기점으로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해 보게 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지금부터!